네, 오늘 우리가 이곳 가운데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찬양하고 나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다 함께 찬양합시다. 나와서 찬양해. 나와서 찬양해. 사랑해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해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나와서 찬양해. 주께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네, 한 번 더 생명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마지막 한번 해봅시다 주 어떤 상황에도
이렇게 좀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은 것은요,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여러분 이곳 가운데 서 있기까지 얼마나 어렵고 또 힘든 일들이 많았습니까? 마냥 기쁜 마음으로만 나올 수 없는 자리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오늘 이곳 가운데 있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모습 그대로 이곳 가운데서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임을 기억합니다. 그 마음 갖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의 모습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주님 초청합니다. 주님 이곳 가운데 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나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의지할 때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회복됩니다. 그 주님을 믿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이곳 가운데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곳 가운데 나오기까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예배를 준비하기까지 내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에게 오늘도 새 힘 주시고 매일매일 매순간 나에게 새로운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가 이곳 가운데 설 수 있었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나의 삶을 드릴 수 있으면 내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내가 저는 이 자리에서 주님 말씀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날 지으신 그 모습 그대로 주님이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는 그 모습 그대로 내가 다시 한번 이 자리를 통해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형상 닮아 다시 한번 새롭게 되어지는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오늘도 내 삶 가운데 너무나 많이 필요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오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할 때 내가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 시작할 때 주님이 다시 한번 내 삶 가운데 새로운 마음을 주실 줄 압니다. 주님 부르신 이곳 가운데서 내가 주님 예배합니다. 주님 내가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내가 세상 속에 달려가지 않고 세상에서 나의 편안함을 찾지 않고 주님 앞에 나의 평안함을 찾습니다. 주님 나에게 오늘도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이 주는 재미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은혜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선지할 때 주님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다른 것을 더 알려고 하기보다 주님 더 알기를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더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알기를 더 힘쓰고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런 청년들 되어주길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너무 부족하고 너무 연약하고 하나도 드릴 것 없는 부족한 모습이지만 올다임 나에게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말씀 듣고 또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을 나에게 허락하심에 참 감사합니다.